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과 함께 공식 행사에 등장해 화제다. 파리에서 루이비통이 주최한 행사에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. 공식 석상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 손을 잡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일부 매체의 카메라에 포착되었다. 이 행사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카를라, 브루니 전 프랑스 대통령 부인 등 국내외 유명 인사들이 참석했다. 최 회장은 9일 노소영 아트센터 라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시작된다. 지난해 1심 결과가 나온 뒤 약 11개월 만이다.